What's good?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굉장히 반가운 아티스트들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들이 꽤나 많이 나왔어요. 토요일 같은 때는 영상이 잘 안 올라가는데 그 공백의 기간 동안 이제 올라온 영상들을 이제 저는 차례차례로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. 이번에는 BTS의 지민님의 Closer Than This 뮤직비디오를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은 또 굉장히 의미가 있죠. 여러분들도 뉴스를 접해서 아시다시피 지민님하고 정국님이 동반입대를 했습니다. 군입대를 했죠. 그래서 이제 BTS 멤버들은 군입대를 대부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음악적 공백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한 이래저래 다 따져보면 한 2년에서 3년 사이에 공백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이 곡을 들으니까 지민님이 굉장히 목소리가 유니크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밝은 느낌으로 유니크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잠시만 이별이라는 거를 말을 해도 뭔가 곡이 너무 희망차니까 뭐 이별한다는 느낌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그런 보이스였던 것 같습니다. 저는 BTS 멤버들의 솔로 앨범을 통해서 이제 멤버들의 음악적인 잠재력을 봤잖아요. 눈에 띄는 멤버들이 있었어요. 와, 이 정도였어? 하는 멤버들이 있잖아요. 그들 중에는 분명히 지민님이 있습니다. 음색을 듣고 정말 깜짝 놀라게 된 케이스였어요.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BTS 음악을 그렇게 막 주의 깊게 듣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솔로 앨범들을 듣고 나서는 와, 이런 아티스트들이었어? 하고 굉장히 많이 놀랐거든요. 음악적 재능도 재능인데 보컬들의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주목하게 된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. 특히 이 곡 같은 경우는 이제 BTS의 오랫동안 많은 곡들을 함께 작업해온 프로듀서인 이제 P-Dog의 프로듀싱이 있었죠. 뭐 P-Dog 이외에도 지민님도 있고 다른 프로듀서들도 있긴 하지만 가장 좀 라이트하고 담백한 힙합 비트인 것 같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지민님의 Closer Than This 입니다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Oh, 저는 이 작업실에 보여지는 게 수프림인데 핫한 아이템들이 좀 보이네요. 아, 목소리 듣고 그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. R&B를 지향하는 보컬리스트들이 막 있잖아요. 뭐 한국에도 있고 막 있는데 와, 이렇게 유니크한 음색은 아마 지민님이 유일할 것 같아. 정국 그분은 되게 좀 남성적이고 좀 강한 파워풀한 느낌의 목소리였다면 지민님은 되게 섬세하고 유려한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. 아, 아니 어떻게 솔로 음악들이 다 좋지? 저는 BTS라는 그룹이 멤버들이 각자 솔로 앨범이 나오면서 음악적인 영향이 더 커진 것 같아서 진짜 나중에 군대 제대하고 이들이 이제 그룹으로 나왔을 때 아니면 그 그룹 활동이 끝나고 다시 솔로 앨범이 나왔을 때가 더 기대돼요. 진짜 이제는 정말 완성도가 끝내주는 앨범들을 다 만들 것 같아 앞으로도. 오, 이 곡 들으니까 약간 바이브적인 면에 있어서는 빅뱅의 We Like to Party도 좀 생각나기도 했어요. 아, 근데 워낙 레전더리한 그룹이긴 한데 고트잖아. 이미 한국에서는 솔직히 얘기하면 BTS는 고트가 된 건 맞는데 그냥 저는 그룹 말고 솔로 아티스트로서를 떼어놓고 이렇게 봤을 때만 보면 진짜 기대돼요. BTS 이름으로는 보여주지 못하는 음악들이 있잖아요. 어우, 얼마 전에 차트 보니까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를 제치기도 했더라고요.
제가 막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막 BTS의 막 빅팬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워요. 가사는 보면 다 팬송이긴 한데, 하지만 전 멤버들의 앨범들을 되게 최근에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음악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. 아, 진짜 이런 목소리는 본토의 R&B 싱어들하고 비교해봤을 때도 전혀 밀리지가 않아. 경쟁력 있어요. 와.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. 이 솔로 앨범들 들어보면 진짜 미국 팝 앨범에 견주어도 밀리지가 않는다니까. 아니 솔직히 곡이 지향하는 바이브는 제가 좋아하는 느낌은 아닌데 음색이 너무 독특하고 세련되다 보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빠져드는 거예요. 약간 들어보면 가스펠적인 느낌도 있는 것 같아. 저는 가끔 이제 여기 멤버들의 솔로 앨범들을 요즘에도 가끔씩 정주행을 이렇게 하는데, 와 진짜 BTS가 미국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이후로 솔로 앨범들이 딱 나왔을 때 그 완성도라는 게 미쳤어요. 그냥 뭐 K-POP의 수준을 진짜 몇 단계는 끌어올렸다고 봐요. 그 멤버들의 솔로 앨범이. 그들 중에 지민님이 있다. 근데 목소리가 너무 유니크하기 때문에 굳이 BTS 멤버라는 타이틀을 떼고 생각해보더라도 너무 매력적인 R&B 보컬이라서 진짜 솔로가 기대돼.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대돼요. 정국님도 마찬가지인데 기대돼. 그냥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요번에 알았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더욱더 놀라는 것도 있어요. 근데 여러분들, 이 멤버들이 군입대를 했지만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갑니다. 이제 한국에서 군복무 기간이 많이 단축이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요. 그래서 아마 멤버들의 새로운 음악들을 즐길 수 있는 날도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솔로 앨범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솔직히 BTS 그룹의 음악은 제가 막 그렇게 저의 테이스트에 막 땡기는 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솔로 앨범은 제 취향이 너무 많아. 너무 잘 들었습니다. 솔직히 곡의 바이브적인 면에서는 제 테이스트는 아닌데 그냥 지민님의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야. 거기에서 저는 좀 할 말을 잃은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